빈대가 미쳤나 봐. 그냥 이게 미쳤나 봐. 이놈의 빈대가 이게. 그렇게 내가 울고지 말하고 또 울고지 내가 이. 아니, 네 거냐? 어? 뭐라고? 네 거냐? 너 조금 들인 너 뭐라고 그래서 나보고. 어? 여보, 둘이 어떤 관계야? 돈만한 새끼야. 나 처음 보고. 오늘 처음 본 자냐? 야, 저거 좀 미친놈이네, 저놈이 저거. 왜 껀적 대고 출하니? 돈만한 새끼야. 여보, 나 마음에 들어? 저거 별 볼일도. 저 분명 맞다가리 없게 생겼어. 저기 여보 이리 와. 올라와 좀 피카레를 버리고 나. 인쇄야. 우리 집사람이야. 어? 뽑아 보니 봐. 대단 진짜. 아니 이리 와봐. 괜찮아. 왜? 뭐 기분 나쁘냐? 아 이게 어떤 거 뭐죠? 야 기분 나쁘면 너도 그지해. 그지는 여자도 잘 꼬셔. 근데 이렇게 사회자들은 여자들이 안 붙이더라고. 저 마이크 좀 빌려줘. 둘이 뭐 해야 돼? 들어가야 돈 많은 거야. 들어가! 진짜 존나 했다는 거지. 여보, 응? 당신하고 나하고 노래를 했는데, 응. 그 옛날에 합춘하 있잖아. 짠짜자자자짠짜자자짠짜자자 마이크 튜딩이 되고 있어. 나? 시작! 처먹었냐 이거 알지? 시작! 영아! 아 미안해! 일로 와봐! 때리려고 그랬지? 때리려고 그랬는 것 같아. 내가 더 왜 일로 와봐? 예. 안 돼. 저기 입시다 와줘. 내가 두 번 줘봤어. 왜 때리냐? 참 여기 보자보자 하니까 보자지는 보이냐? 뭐라고? 내가 참으라니까. 응? 내가 태권도가 6단이다 합기도가 8단 유도가 9단 강간이 12단이다 네. 해볼래? 그 마이크는 준거야. 대놓고 할 얘기를 해. 이리 와봐. 아직 안 끝났네. 씨발 껍덕 때문에 지랄 조금만. 여보 이리 와. 아까 그 했던 거 해야지. 숙제만. 이제 그 아까 있지. 그쪽에 돈님이 있어. 많아? 둘이 같이 살라고. 많아? 혼자 살아? 잘 걸렸다. 돈도 올 겨울에 어떻게 넘길까 했더니 하나 물었네. 야, 알았지? 그거 해봐요. 알았어. 응.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해. 그 딴 거다. 이거 해다. 옛날에 드라마 촬영이라고 옛날에 어르신들 여기 다 계시지만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와서 남자가 술을 드시고 엉도야 여보 문 열어! 그러면 너는 대사가 뭐냐면 이런 썩을 무새끼야 또 쳐놓거든! 막 퍼버댔기고 그 다음에 여보 들어가 잡시다 하면 네가 마음대로 뜻으로 패든지 네가 하고 싶은데 나 대사 벌써 까먹었는데? 아니 까먹으면 네가 하고 싶은데 알았지? 여보 문 열어! 이런 썩을 무새끼야 또 쳐먹었다! 오늘 맞아 뒤지는데 엉도야 아버지 여보 문 열어! 어디 갔다 왔어? 천진일로. 천진일로? 너 네 신랑한테도 그렇게 했냐? 이게 네 신랑한테 하는 걸로 나한테 했던 거지. 야, 이 새끼야!
내 새끼야 했잖아. 신랑이 술 먹고 너의 바닥바닥 달래느냐? 그렇지. 술 먹고 왔으니까 그렇게 해야지. 여보 들어가 잡시다. 응. 박사, 애 여기 누워? 누웠어. 박사 한번 주시오. 박사 한번 주시오. 지마 잘못 건드린 것 같아. 아무리 봐도 저 돈을 짚은 정도는 어떡하지. 내가 미국 살려야 되는 것 같아. 잘했어. 여보 미안해. 어, 땡큐. 내가 언니한테 서비스 하나 보여줄 게 있어. 언니 하나 둘 셋. 아유 됐어. 자 그러면 제가 노래 한곡 띄워드리겠습니다. 어쨌든 저 내일 모레면 설인가요? 추석이죠. 예, 추석에 고향 못 가시고 부모님한테 효도 못한 거 제가 오늘로서 이 노래 한곡 띄워드리겠습니다.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냐요? 이왕 낳을 것 같으면 기준한테 맹글어 놓던가 이왕이면 친구들에게 돈 좀 주던가 이런 노래 어머니!